네, 안녕하세요.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고인수입니다. 저희 서빙 기타는 코르도바 클래식 기타를 정식으로 취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시그마 기타를 취급하고 있어요.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시그마 기타하고 코르도바 기타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코르도바 기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선버스트 스테이지 엣지 버스트 그거 기타를 8대 받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박싱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어떤 거가 있는지 이거는 지금 볼까요? 네. 이게 스테이지 엣지 버스트라고 써져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스테이지 엣지 버스트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러 사람들이 찾았는데 이게 잘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. 코르도바에서 이게 세미 클래식이죠. 가방도 되게 이쁘고요. 안쪽에 이제 그 네크가 흔들리지 않게 좌우로 접어지는 박스로 잘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보낼 때 이런 뭐 비닐 같은 건 같이 안 보내고요. 다 셋업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. 아유, 이것까지는 너무 꼼꼼하게 이런 비닐까지 다 있어가지고요. 플러스로도 조정하는 이게 선반. 이게 이제 스테이지 엣지 버스트. 되게 예쁘죠? 아주 디자인이 영롱하고 탑 프렛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, 네, 볼륨하고 뭐 부스트하고 그런 톤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갈 때는 이거 제가 다 벗겨가지고요. 세팅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. 또 이렇게 영상 찍어내려 해서 또 이게 잘안 벗겨지긴 하는데 이미 네, 엠버 시작했으니까 가시죠, 엠버. 응? 엠버로 가시죠. 엠버? 네. 이렇게 종이 뺀 것도 다 보여줘야 돼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바로 보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셋업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여기 아, 가방에 다시 넣어요. 사진 나가고. 가방에 다시 넣어요. 네. 방에 누라고 하니까 또 넣어야죠. 요게 이제 썬버스트고요. 일단 제가 다시 좀 이따가 소장하고 엠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엠버인가? 아, 이게 엠버네요. 이게 보면 스테이지 내추럴 엠버 색상이에요. 요게 이제 그 고든 기타를 좀 오마주한 그런 코르도바 제가 요거 요번에 네대네대에서 8대 받았어요. 이게 지금 109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. 요게 이제 엠버예요. 어차피 제가 셋업을 해야 되니까 다 뜯어볼게요. 지금은 잘 뜯어지는데 아까 안 뜯어져가지고.
안에 통이 비어 있어서 울림이 또 기본 클래식 사운드가 더 나요. 좋습니다. 이거 셋업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어느 기타리스트 분의 멋진 연주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프로드바에서 나오는 세미 클래식이 지금 이제 스테이지 내추럴 엠버하고 스테이지 엣지 버스트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하여서 입고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